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 키디 양성학교 학교장 문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었는데 어제는 한 10mm 정도 비가 와서 하루를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안 일어나고 누워 있었답니다. 1년의 피로가 하루 만에 다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비 오는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이랑 찌짐이라도 구워 드셨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해물탕 한 그릇 먹었거든요. 해물탕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지내다 보니까 해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낙지 전골은 1인분에 2만원 하는데 좀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달을 먹으면 60만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0만원 너무 버겁다 이래가지고 계속 곰탕 먹고 지냈는데 곰탕도 자꾸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이틀 동안은 짬뽕을 먹었거든요. 짬뽕은 밀가루라서 그렇게 제 건강에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밀가루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수제비인데 그래도 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있어야 또 투를 하고 56살까지 달리려고 그러면은 세계 일주하고 또 강사로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한창캐디 양성학교의 학교장으로서 학교도 설립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이 좀 있어야 돈을 벌어야 또 제가 80살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창캐디 양성학교 학교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해물탕집이 생겼더라고요. 또 깔치조림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또 4시에 출근해가지고 일 마치고 나면 또 깔치조림을 한번 사 먹을 예정입니다. 아유, 수빈이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호박 싫어 하거든요. 호박 못 먹어요. 호박 빼고는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아유 맛있는 집이 또 생겨나니까 너무 또 막 힘이 불끈불끈 솟네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디가 고객의 스코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잘할 수 있는 코스 공략법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왔거든요. 비를 조금 맞고 이랬는데 조금 목감기가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일어났는데 앞전에 짬뽕 먹으면서 오징어 한 조각을 먹었거든요. 그게 또 이렇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차를 탔는데 막 식은땀이 쫙쫙 흐르는 거예요. 얹힌 게 저는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늦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은땀 쫙쫙 흘러가지고 저는 항상 급체를 하기 때문에 그 급체약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조금 차에서 식은땀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을 해가지고 또 마땅하게 먹을 게 없어서 짬뽕을 먹었거든요. 그 오징어는 다 드러내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손도 따고 채 한 개 이렇게 쑥 내려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늘로 땄었는데 오늘 회사에 제가 이 따는 게 있거든요. 산 게 있어가지고 손가락 10개를 다 따니까 지금 또 해물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식욕이 돌아왔네요. 아유, 사람의 행복 중에는 먹는 기쁨, 사랑을 나누는 기쁨, 배설하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아이고 먹는 기쁨이 참 큰가 봅니다. 수빈이한테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라운딩을 하는 18홀에는 각 홀마다 한두 가지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함정이 무엇인지를 팅 그라운드에 오르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코스 공략 방법이다. 여러분들한테 또 책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프로 캐디 교본 박호남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캐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빈이가 캐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첫 번째 슬라이스가 나도록 만들어진 홀, 두 번째 똑바로 치면 클로스 벙커에 빠지도록 설계된 홀, 세 번째 팅 그라운드를 높게 만들어서 세컨샷 지점의 해저드를 가깝게 보이도록 만든 홀, 똑바로 치면 벙커에 빠지도록 설계된 홀. 이거는 파3의 경우에 오른쪽 왼쪽에 다 그린 앞에 벙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치는 드라이브 치고 세컨샷 칠때 세컨샷 치는 그 우드나 롱 아이언을 쳤을 때꼭 벙커에 들어가게끔 골프장은 설계가 돼 있는 듯합니다. 그게 또 재미죠, 그죠? 너무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팅 그라운드를 높게 만들어서 세컨샷 지점의 해저드를 가깝게 보이도록 만든 홀. 어제 3시 반에 일 나가지고 짬뽕 한 그릇 먹고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도서관에 진짜 한두 달 만에 갔었는데, 아유, 도서관에 계시는 그 당직 하시는 아버지께서, 한70 되시는 아버지가 저한테 또 지게를, 손수 나무를 빚어가지고 지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지게를 제 차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아이고, 오랜만이다. 진짜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바빠서, 돈 번다고 자주 못 왔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어찌 그래 잠이, 3시 반까지 잠을 잤었는데, 어찌 그래 또 도서관이 잠이 오는지. 요즘에 앞전에도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한장못 읽고 잠만 자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또 어제도 진짜 겨우겨우 이예수 선생님 책한장그 대필하고, 그다음에 이문열 선생님 책 좋아하거든요. 이문열 선생님 책한장 대필하고 제가 담고 싶은 저 역시도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제 자서전 1권을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경남은행 15년 동안 살아온 경남은행 15년 도전하는 강사 이래가지고 2권, 그리고 컨트리 경기보조원 11년차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 이래가지고 지금 그, 3권, 그리고 세계 일주하고 있는 책 4권, 책을 4권째 지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김미경 강사님이 많이 쓸 필요 없고 하루에 한 장씩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밥 시켜놓고 점심 시켜놓고 그 나오는 동안에 잠시 몇자 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출근하기 전에 5시까지 출근하게 되면 한 화장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제가 그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 그책 자서전 쓰고 있는 부분 한장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책을 3권을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이면 1년이면 365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거든요. 김미경 강사님도 지금 연세가 56세신데 또 책을 한권 내셨다 하더라고요. 책을 15권, 16권 이렇게 내셨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우리도 자기 자서전을 쓰면 작가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쉽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가가 될수 있고, 또 꿈터에서 일터에서 꿈터를 만드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어제 이외수 선생님 책 들깨 그거 한장 대필하고 이문열 선생님 책한장 대필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월 달에 경남은행 서비스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이 바쁜데 잘 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졸다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참 수빈이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체력이 참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강사 자격증을 땄을 때는 일부 일 마치고 난 뒤에 노인정, 그리고 농사 짓는 그 농가, 어린이집,
전부 다 돌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강의하고 또 3부에 7시가 나가고 그런 열정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1부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잠시 자고 또 3부에 일 나가는 아주 게으른 강사가 됐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김미경 강사님은 영어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외국에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어가 다 마스터가 되면 한국에서 절반 외국에서 절반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패션쇼도 열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두 살이나 어린 수빈이는 왜 이렇게 게으르기만 한지 정말 머리를 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김미경 강사님의 100분의 1은 못 따라가더라도 자기의 일터에서 꽁토로 바꾸는 일을 조금이라도 1%라도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김미경 강사님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할 평행선을 꺼서 쭉 직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빈이는 어제 3시 반까지 자서 그런지 아주 기분이 업돼 있고 컨디션이 완전히 만땅입니다. 컨디션이 만땅. 3. 팅 그라운드를 높게 만들어서 세컨샷 지점의 해저드를 가깝게 보이도록 만든 홀. 네 번째, 훅 볼이 나도록 설계된 홀. 다섯 번째, 세컨 지점에 장애물이 많은 블라인드 홀. 티샷을 할 때 페이웨이가 잘 보이지 않게 설계된 홀을 블라인드 홀이라 하거든요. 다섯 번째, 세컨 지점에 장애물이 많은 블라인드 홀. 여섯 번째, 페어웨이 중간에 해저드를 만들어 드라이브로 치면 해저드에 빠지도록 설계된 홀. 일곱 번째, 그린 뒤쪽에 OBT를 설계해 놓고 그린의 형태도 그린 뒤쪽을 내리막 형태로 만들어 놓은 홀. 여덟 번째, 그린 앞쪽이나 세컨샷 지점에 큰 나무를 심어 놓고 볼을 똑바로 보내면 나무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홀. 아홉 번째, 목표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오비가 나기 쉽게 만들어진 홀. 열 번째, 우측에 OBT 지역을 설치해 놓고 OBT 쪽으로 볼이 내려가게끔 OBT 쪽을 내리막 급경사로 만들어 놓은 홀. 열한 번째, 페어웨이와 나란하게 페어웨이 우측에 레터럴 워터 해저드를 만들어 놓고 홀을 설계할 때 슬라이스가 나도록 설계해 놓은 홀. 12번째, 페이웨이를 좁게 만들고 페이웨이 좌우측의 러프 지역의 풀을 길게 자라게 만들어 놓은 홀. 13번째, 그린은 짧게 만들어 놓고 그린에 볼을 올리기 힘들도록 그린의 형태를 포대 그린이나 엘리베이티드 그린, 이중 그린으로 만들어 놓은 홀. 14번째, 우측 도그렉 홀, 팝5 홀을 만든 다음 슬라이스가 나도록 홀을 조성해 놓은 홀. 각 홀들은 위에서 일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저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골프들을 비웃고 있다. 함정을 빨리 찾아서 코스 공략을 안전하고 그 함정을 역이용해서 코스 공략을 하는 것이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보통 아마추어들은 오르막이 심한 극경사의 홀에서 티샷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극경사의 지형에 맞춰 볼을 높게 띄우려고 우측 어깨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양쪽 눈이 목표 방향보다 우측을 향하게 되어버리고 결국 임팩트 시에 볼이 우측으로 밀려나가는 슬라이스 볼을 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전에 라운딩 나가신 사장님이 9번 홀에서 볼을 잘 쳤는데 그 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드라이브가 한 260씩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드라이브를 쳤을 때 틀림없이 볼이 내려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볼이 아마 위쪽으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조금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 보슬비가 왔기 때문에 그 아이언 뒷부분을 그 손잡이 부분을 제가 타월로 다 닦아드렸는데도 그게 굉장히 물기가 많아가지고 미끄러우셨나봐요. OBT에서 볼을 쳤는데 그 아이언이 피칭이 볼 친과 동시에 그게 탁 손에서 다 벗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마침 세 분은 그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언을 맞지는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분이 OBT에서 볼을 칠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그 선상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그린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의 도움으로 고객님들이 다 그린에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언이 그 고객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추석 전날이 저희 엄마 아버지 제사 날이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수빈이가 올해는 정말 고객님들이 그 아이언이 이상하게 그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소나기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다 지나간 것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수빈이가 조금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60살까지는 컨트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해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무런 사고가 없이 무사히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도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1번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예이지만 만약 페이의 좁은 팝 4홀이 거기간 오르막 홀이라고 하면 티샷을 드라이브로 해도 볼이 구르지 않게 된다. 이때는 드라이브보다 3번 우드샷이 더 안전하고 비거리도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홉 번째, 앞의 7에서는 오르막 지형을 강조했지만 팅 그라운드가 높은 내리막 지형에서 샷을 하려고 할 때도 일부 골프들은 무의식적으로 내리막 지형에 맞춰 왼쪽 어깨를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스윙 시에 왼쪽 어깨가 내려앉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되면 체중이 왼쪽에 80% 정도 실리게 되어 슬라이스가 난다. 홀의 형태가 급격한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팅 그라운드는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겁먹은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홀에서는 티샷을 할 때 목표 방향을 설정할 때만 눈으로 오르막이나 내리막 페어웨이를 쳐다보고 어드레스가 끝난 뒤에 절대로 페어웨이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평지에서 티샷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샷을 해야 한다. 열 번째, 우리의 눈은 한 곳을 5초 이상 관찰하면 그 관찰이 뇌에 입력되어 다음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관찰이 뇌에 전달되어 관찰했던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페이웨이 중간에 해저드가 있든 페이웨이 좌측이나 우측에 OBT가 있든 파3 아일랜드 홀에서 눈앞에 호수가 있든 연못이 있든 절대 한 곳을 5초 이상 보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홀에서의 최상의 코스 공략법은 내가 볼을 떨어뜨려야 될 지점만을 10초 정도 바라보고 어드레스가 끝나면 마음속에서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볼을 떨어뜨려야 될 지점만을 생각하고 샷을 하는 것이다. 11번째, OBT가 없는 쪽으로 목표 방향을 적해서 샷을 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2번째, 만약 홀의 형태가 우 도그렉 홀인 팝5 홀이고 우측으로 꺾이는 곳인 팅 그라운드에서 우측에 약 200m 지점에 크다는 크로스 벙커가 두 개가 있고 우측에 OBT가 있다고 하면 버디를 하겠다고 우측 짧은 거리 쪽으로 모험을 하는 티샷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게 팔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좌측으로 안전하게 볼을 날려 보내는 것이 베스트 홀 공략법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90타 이하의 아마추어 골퍼들 중 약 70% 이상은 버디를 하겠다고 우측 벙커를 넘기는 샷을 할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골퍼들의 몫이지만 프로들은 좌측을 90% 이상 공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골프를 치다 보면 그분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도전적인 정신을 가졌느냐, 아니면 안전한 공략을 하는 성격을 가졌느냐, 그 성격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을 칠 때 그분이 우드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언을 든다든지 아이언을 들어야 되는데 우드를 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도전적인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안전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 고객님의 성격을 파악해서, 이분이 성격이 급한 경우에는 그분 우선적으로 아이언 전달을 빨리 하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아주 신중한 샷을 하시는 분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분이 원하는 아이언을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를 치다 보면 고객님의 성격을 다알수 있는 것 같아요. 급한 분, 저 역시도 성격이 너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래가지고, 또 진취적이고 이래가지고 좀 안전한 것보다는 도전적인 걸, 도전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치다 보면 고객님들의 성격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아가는 그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이분은 도전적인 인생을 사시냐, 이분은 안정적인 인생을 사느냐, 이폭 안에서 왔다 갔다 그 공무원 파장으로 사시느냐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거든요. 제각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스타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 캐디 양성학교 학교장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